스케줄이고요. 팀 안 팔아도 돼. 자, 주인분 보니까 세미프로. 세미프로 B고요. 멀티 경기 보니까 아이고. 자, 패승. 아, 좀 패가 많네요. 자, 패가 많지. 이런 분들을 내가 이길 수 있게 해줄게. 이길 수 있게 해줄게. 나만 믿어. 아, 역시 자동화 설정이 초보로 돼 있죠? 내가, 뭐야. 야, 이제 자동화 설정 초보도. 초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분명 얘기했지. 뭐야, 이거? 방금 초보 아니었냐? 자동화 설정? 자동화 설정이 나 잘못되어 있네. 자, 이분을 위해서, 내가 팀을 하나 짜주겠습니다. 자, 이번 거는 4억 초보용, 스쿼드 갑시다. 자, 방제 좀 바꾸고. 완전 초보용. 자, 이번 거 제목은 완전 초보용 다크 스쿼드로 갈게요. 이분이 원체 초보라 초보한테 제일 좋은 건 윙으로 가서 크로스만 올리는 거야. 그래서 크로스만 골 넣을 수 있게 그런 팀을 하나 멋있게 비록 4억짜리 팀이지만 또 남들이 볼 때는 4억 같지 않게 굉장히 멋있게 짜주겠습니다. 자, 4억 완전 초보용 4억 다크 스쿼드. 자, 돈은 지금 정확하게 4억 200 있고요. 자, 보니까 뭐 선수가 좀 있네. 선수가 좀 있네요. 그쵸? 이 선수들은 그냥 후보로 쓰든가 알아서 처리하세요. 난 4억으로 잘란다 그냥. 남의 팀 내가 귀찮게 팔아주진 않아요.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지. 자, 꼭 4억이기 때문에 돈을 아껴야 돼. 돈을 아껴야 되고요. 자, 뭐 최전방을 누가 쓸까 궁금할 텐데 저는 무조건 일단 돈 없기 때문에 KC 최용수를 추천할게요. 용수가 괜찮아. 용수 최용수 카드가 없네. 아, 망했다. 아, 최용수 누가 선수 나오면 알려줘. 최용수가 어저께 7천 정도 했었나? 이거 얼마였더라 어제? 어저께 쌌는데 시세가 어제 3천 했나? 3천? 뭐 7천이야 이거? 한 10만, 10만, 100만, 1000만, 7천 했네. 7천 한 7, 8천 하네요 최용수. 자, 최용수 8천까지 예상해봅시다. 자, 최용수에 좀 힘을 빡 줄게요. 왜냐면 공격수는 조금 골을 잘 넣는 애, 잘 넣는 애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조금 키크네 쓰고. 자, 골키퍼는 노이어 가도록 하냐. 노이어. 자, 노이어 싼 거. 야, 오늘 시세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카드가 없어. 자, 14W 노이어 3카 950. 자, 950. 자, 이 팀은 뭐 굳이 대장캠이 아니에요. 대장캠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센터백 갑시다. 센터백. 자, 센터백은, 아이고, 뭐야, 이거. 센터백 누구 할까? 센터백은 초보들은 어떤 선수가 좋냐? 초보한테 추천하는 센터백은 무조건 키 크네. 키 크고 다리 길고. 이런 애가 짱이야. 그래서 키엘링은 더 키 크네. 키 크고 빠르네. 빠른 애로 갈게요. 빠르네. 자, 콤파니 같은 애 가봅시다. 콤파니. 콤파니 은카 안 되나? 자, 콤파니 은카. 속도 78. 키 192. 아, 겁나 빠르네. 대인수가 좀 떨어지네. 속력 82 좋네. 아, 대인수기 78. 얘 괜찮은데? 06 콤파니 괜찮고. 07 콤파니는 속력, 그렇고. 아, 키엘린이 좀 지겨워서. 오늘 키엘린이 좀, 안 쓸란다, 이 팀에. 속력 80. 대인수비 75. 화려한 경기가 있네. 190 이상으로 갈게요, 190 이상. 아까 06 콤파니였지? 아, 대장 안 하고 은카로 위주로 갈 거예요. 자, 06 콤파니가 보니까, 케미도 먹으면 속도도 87까지 올라오고, 대인수비도 좋아지네요. 뭐, 이 정도면 훌륭한 것 같아요. 자, 06 콤파니 2600. 자, 노이어는 왜 그럼 은카를 안 쓰고 14W로 썼나?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노이어는 유일하게, 14W 유일하게 가장 싸면서도 멀리 던지기와 능숙한 1대1을 갖고 있고, 키190 넘고,
190 이상 멀리 던지기 능숙한 1대1을 갖고 있는 골키퍼 중에서 제일 싼 선수가 14W 노이어예요. 그래서 제일 싼 선수로 구매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보아탱도 좋고요. 보아탱. 말디니는 응카가 안 되고 가능하면 응카 위주로 갈게요. 자, 보아탱. 남들이 볼 때 4억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 남들이 볼 때 뭐야, 팀 좀 좋은데? 이런 느낌 좀 줘야 되니까. 자, 속도 78 보아탱. 보통 190. 대행수비 78. 케미 먹으면 속력 80이 조금 느리네. 20W 보아탱 일단 싸니까 즐겨찾기 넣어놓을게요. 보아탱 말고 또 키 크고 빠른 거 없냐? 피케? 아, 피케는 초보한테 좀 비추야. 참여도가 안 좋아서. 바란 없냐? 바란? 바란이 얼마지? 아, 바란 겁나 비싸네. 쌈바란, 쌈바란 카드가 없네. 바란 안 되고. 아, 내가 좋아하는 마놀라스. 자, 마놀라스. 마놀라스도 겁나 비싸네. 아, 마놀라스. 비싸네. 차원도 좋은데. 페페 비싸잖아. 페페는 비싸. 페페는 싸네. 186. 페페는 키가 좀 작아. 강력한 힘이 좋네. 아, 페페 땡기는데? 페페 좋다, 야. 페페 가자. 아우, 야, 이거 좋다, 야. 07 페페 싸고 좋은데? 케미 먹으면, 84까지 올라오고. 근데 콤파니만 못해. 콤파니는 87까지 속력 올라오잖아. 리디거? 리디거 빨라? 리디거? 리디거 누구야, 리디거? 야, 리디거 속력 74. 겁나 느리네. 뭐 이런 거 추천해. 아르벨로아도 별로고. 아, 마땅한 선수가 없네. 키 크고 빠르네, 없네. 키 크고 빠르네. 보누치도 안 될 것 같은데. 보누치는 별로 안 빨랐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속력 74. 테리 얼만데? 06W 테리 얼만데? 테리 괜찮네. 테리 183 안 된다. 페페가 낫다, 페페. 자, 테리 너무 키 작고. 그냥 페페 갈게요. 자, 07 페페 3000. 일단 싸니까 속력 이 정도면 괜찮고 강력한 헤딩 있죠? 뭐 이 정도. 아! 코시엘리가 있다, 코시엘리. 어서와요. 라이젤님 고마워요. 아프리카 갈 땡큐 베리먼. 코시엘리 싼 거 있지 않냐? 코시엘리 속력 84. 강력한 헤딩 있지. 185. 야, 이거 차라리 코시엘리가 낫다. 14W 코시엘리. 11 코시엘리도 있네. 14W가 난 것 같은데. 코시엘리가 대장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아, 최영수 올렸어? 이바노비치 느리잖아. 고마워, 땡큐. 와서 맨날 추천만 눌러도 돼. 아, 최영수 안 들어오네. 아이씨. 아, 몰라. 나중에 찾아볼란다. 아까 어디까지 했지? 코시엘리. 자, 14W 코시엘리 6000. 이거 좀 비싼데. 돈 좀 쓸게요. 아, 이거 좀 비싼 거 샀다, 이거. 자, 이제 풀백 갑시다. 풀백. 자, 이바노. 아, 이바노 참여도가 안 좋은데. 이바노 왜 이렇게 좋아해? 이바노비치. 이바노비치 보자. 자, 이바노비치 속력 69. 이바노 카드도 없구만. 자, 속력 68 갖다 버려. 자, 람은 응카가 안 되잖아. 람은 응카가 안 되고. 아, 람 말고 알라바는 안 되고. 람은 되지. 람은 괜찮은데 알라바는 너무 비싸. 초보용이니까 가출 안 하는 애로 할게. 가출 안 하는 애. 자, 람은 나는 초보 갔을 때는 어차피 헤딩 못해서 지는 거 아니거든. 나 람은 괜찮은 것 같아. 람 이거 겁나 빠르다. 한 명당 4천. 람 이거 겁나 빠르네, 이거. 야, 람 이거 속도 87이야. 케미 먹으면 91이야. 이거 람 되게 좋네, 06람. 근데 킵해놓고, 싼 거 갈라달라고. 아, 이 좀 느리네. 람 더 싼 거 없냐? 2000짜리 있네, 람. 야, 람 이거 2000짜리 이거 땡기는데? 발타? 발타 얼마지?
아니 참여도 구라야. 그 참여도 해도 피는 못 속여. 다 내려옵니다. 어 발타 좋다. 자 발타 여령이 좋아하는 발타 3000 2900 082 발타 합격. 자 람은 아까 그거 가자. 람 돈을 많이 아껴서. 아 람은 보류. 람 보류. 자 람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람 보류.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누구일까요? 자 수비형 미드필더 키 크고 빠르고 참여도 좋은 애 누구있나. 수비형 미드필더 여령이 좋아하는 선수는 원래 여기 미켈을 좋아하는데 미켈이 생제가 돼서 굉장히 많이 올랐지. 미켈 카드 있나? 데로시는 있나? 데로시 있나? 미켈 오카 있으면 딱인데. 미켈 오카 있으면 딱인데. 이거 미켈이 참여도가 좋거든. 막상 써보면 미켈 짱 좋아요. 미켈 카드가 없어. 내가 너무 많이 터트렸나. 부스캐치 얼마야? 부스캐치 비싸잖아. 부스캐치는 비싸서 안될 것 같은데. 부스캐치 너무 비싸다. 8000. 여기 싼거 있다. 속력 56 갖다 버려. 부스캐치 안되고.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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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거 있겠다. 캐릭 좋다야. 캐릭 속력 74. 캐릭 빠른 캐릭 몇 캐릭이 빨라? 빠른 캐릭 말해봐. 74 너무 느린데. 암이다. 속력 암이야. 이거 언제 이거 다 찼냐. 캐릭 캐릭은 일단 탈락. 너무 느려. 또로시? 데로시? 데로시. 데로시 데로시 74. 데로시 너무 느려. 08이 데로시는 1억이잖니 바보야. 데로시야. 데로시 안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좋은 애 없어? 싸고 좋은 애? 비달? 비달 쓸까요? 그냥 비달? 11비달? 비달 속력 78. 캐리랑 똑같네. 캐리가 똑같네. 이거 뭐하러 써. 10 부스케츠? 속력 70이잖아. 뭐 이런 걸 추천해. 그냥 이거는 BA라 할게요. 안되겠다. 답이 없다. 여기는 그냥 1900짜리 2000짜리 비에이라 갑니다. 자, 066 비에이라 2000. 윙카 가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 자 이정도면 뭐 잘나왔지? 자 최용수 나왔나보자. 아직도 없네. 자, 이정도면 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최전방 공격지. 여기는 무조건 호날두. 자 여기는 무조건 여령이 좋아하는 호날두. 여령의 사랑 11 호날두. 호날두 돈 되나 보자. 호날두 말고. 자 윙어 윙어. 자 윙어 갑시다. 피구 로번 너무 많이 썼잖아. 너무 많이 쓰는 윙어 말고 크로스 좋은 윙어. 크로스 좋은 윙어 또 누구 있나. 오랜만에 아자르 갈까요. 아자르. 자 아자르 택배 크로스 있고 상당히 좋죠. 참여도 좋고. 자 아자르 속력 84 좋은데 스태미너가 72 탈락. 이게 그나마 좀 낫네. 자 공격 참여도 높음. 액박패도 좋지. 호날두 크로스 77. 크로스가 좀 낫다. 야 아자르 말고 공격 참여도 높음에 크로스 수치 높은 애 누구있나. 리베리? 페리시치? 페리시치 여령이 좋아하는 페리시치. 여령이 좋아하는 페리시치 20회. 근데 페리시치 은카가 안되잖아. 페리시치 뭐 이적설 또 떴던데. 로번 지겹잖아. 메시 로번. 이거 좀 안쓴 선수. 그냥 안쓴 선수. 싸고 좋은 선수 없나요? 헐크는 크로스 낮은데. 헐크 뭘 카드. 헐크 생제야. 왜 카드가 없어. 헐크 카드가 없네. 라카제트 손흥민. 손흥민 비싸. 2000수 월컷. 월컷 참여도 어떻게 되지? 월컷 참여도 좋네. 월컷 한번 보자. 월컷 스태미너가 후지네. 그리즈만 얼마냐. 그리즈만 비싸지 않냐. 스태미너 똥이네. 월컷 스태미너 74. 진짜 스태미너 똥이네. 크로스 77 후지다. 월컷 요건 좀 좋네. 요거 좀 좋다.
06W 월크로드 5000. 아 이거 좋은데? 속력, 아 이거 엄청난데? 자 속력 97, 가속력팩 스태미너 좋고 크로스 92야 거기다 택배 크로스도 있고. 아 이거 좋네. 자, 06W 월크 4900. 꽈드라도 볼게. 꽈드라도 코스타. 그래 코스타 꽈드라도 좋다. 꽈드라도가 좀 비싸지 않나? 꽈드라도 어제 썼던 것 같은데? 꽈드라도 비싸서 안 돼. 꽈드라도 비싸서 안 돼. 그거 없고. 자, 코스타. 디에고, 코스타. 자, 코스타 참여도가, 이거 디에고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디에고 코스타가 아닌데. 더글라스 코스타지요. 자, 더글라스 코스타가, 야, 9,900짜리 누가 개념없게 누가, 더 9,900짜리 추천했어. 코스타 왜 이렇게 비싸? 오타 나서 잠깐만. 더글라스 코스타 안 돼, 비싸서. 자, 코스타 안 되고. 윌리안 볼까, 윌리안? 윌리안 참여도 높음이야? 높높이네. 자, 윌리안 카드가 없다. 윌리안 4,000. 자, 윌리안 높높에, 크로스가 얼마지? 크로스 74. 크로스가 너무 낮다. 크로스 너무 낮고. 디마리아 갈까, 디마리아? 자, 디마리아 괜찮은 것 같아. 11 디마리아. 아, 디마리아. 아, 이거 카드가 없네. 아, 디마리아 겁나 좋네. 크로스 얼마야? 크로스 78. 크로스가 좀 낮네. 오카 쓰면 80이네. 디마리아 가자. 디마리아, 11 디마리아 이거 붙여봐. 11 디마리아. 피구 너무 많이 써서 일부러 안 썼어요. 스태미너가 11 디마리아가 제일 낫네. 14W도 있네. 야, 14W도 좋은데? 14W 디마리아가 더 좋네. 14W 디마리아 5600. 이게 더 좋네. 자, 됐고. 지금 3개 남았는데 돈이 모질라네. 돈 좀 아껴야겠는데? 20W 좋아? 20W? 20W? 그 카드가 없잖아, 20W. 그 스태미나가 후졌잖아, 얘는. 택배 크로스도 없고. 아니, 됐어. 자, 2개. 그 다음에 호날두. 자, 호날두. 11 호날두. 카드가 없네. 11 호날두 안 되겠다. 10 호날두 가면은 4,000. 골결 82. 066 호날두가 괜찮지 않나? 겁나 비싸네. 오바메야. 08 호날두 6,000. 나는 08 호날두 추천할게. 자, 08 호날두 6,300. 11 호날두 가고 싶은데, 11 호날두가 상가가 없네. 이거 돈 예산 초과다, 예산 초과. 예산 초과네. 최용수를 빼야 되나? 디마리아를 3카로 가야겠다. 돈 좀 낮춰보자, 이제. 자, 디마리아 이제 3카로 낮추고. 디마리아 3카. 디마리아 3카. 자. 자, 아까 최용수 쓰고 싶어. 14W, 디마리아 3카. 550. 이거 맞지? 택배 크로스 기본인 거, 550. 야, 500, 겁나 싸네. 야, 확, 10분의 1이네, 10분의 1. 갑자기 돈이 확 남았어. 그 다음에, 월콧. 자, 월콧도 3카로 낮추자. 가운데는 또띠 갈게요, 또띠. 자, 가운데는 또띠. 자, 06 또띠 가면 은카 될 것 같아. 안 되네, 씨. 또띠 왜 이렇게 올랐냐? 야, 후코 가자, 그냥 후코스타, 후코스타, 후이코스타 가자. 자, 후이코스타 갈게요. 후이코스타 3카 2000인데 3카가 없네. 와씨. 후코 3카 딱인데 이거 없어. 겁나 싸고 좋은데. 후코 말고 또. 그런가 봐. 저 은퇴해서 그런가 봐. 또 후코 말고. 포그바 갈까? 포그바 얼마지? 포그바 8500. 3카도 안 되네. 포그바 싼 거 있냐? 아이씨, 괜히 싸네. 포그바도 안 되네. 이니에스타 가야 돼? 이니에스타 갈까?
08이 이니에스타? 08이 이니에스타 갑시다, 그럼. 속력이 좀 느린데. 근데 딴 건 좋아. 08이 이니에스타 3가, 1500. 이거 가격이 싸니까. 08이 이니에스타. 자, 그 다음에 람 가자, 람. 샀나, 이거? 샀구나, 람. 자, 람을. 아까 즐겨찾기 해놓은 람 있잖아. 066유람 4500. 이거 되네. 06. 야, 람 4500. 좀 가소비인가? 람 이거 원체 좋은데? 람 오른쪽에 힘이 많이 들어가네. 아니, 이미 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자, 람 갈게요, 나. 06 람 4550. 이 정도면 뭐, 돈이. 아, 애매하네. 돈이 애매해. 딱 대. 이제 문제는 최용수를 얼마에 사느냐가 관건이에요. 최용수. 자, 지금 구매한 게 뭐뭐 구매했냐. 코시엘리, 발타, 콤파니, 비에라, 이니스키 말이야. 구매한 거 체크 좀 하자. 자, 구매한 거 체크. 자, 콤파니, 비에라, 이니에스타, 디마리아, 발타, 코시엘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샀지? 나머지 구매하자. 거기 돈이 딱 맞는 거 같아. 돈이 딱 맞아. 돈이 딱 맞아요. 아니면 저기 14T 선수 몇 개 있으니까 돈 모질라면 팔면 돼. 이 팀은 내가 봤을 때 크로스, 다 크로스 아주 잘 나올 것 같아. 람이 가소비인데. 람 가소비인데. 람 3 가만 가자. 람, 이거 대장이 아니야, 이거. 욕심을 버리고, 람 3카 가고 돈을 아낄게요. 람 3카 610.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람 3카 610. 자, 그 다음에 월콧. 야, 06W 월콧. 06W 월콧, 은카. 자, 그 다음에, 호날두 08. 11 호날두 있나 보고. 11 호날두 5,500. 돈 된다. 야, 11 호날두. 대박. 11 호날두 5,500. 더 싸네. 11 호날두 3카가. 자, 11 호날두 대박 샀고요. 이제 용수만 사면 끝나네. 최용수. 자, 최용수만 사면 됩니다. 아, 최용수가 없네. 카드가. 거기가 어디지? 방이형인가? 라카제트? 후보로 스레드를 맞네. 아, 이거 헤딩팀이라, 강력한 헤딩 있는 저기가 꼭 있어야 돼. 야, 이 팀 괜찮네. 여기에 이제 최용수만 들어오면 딱이네, 최용수. 아, 최용수 못 싸네. 아이씨, 진짜. 지금 싼 선수 중에서 강력한 헤딩은 최용수가 좋은데. 야, 그럼 황선홍으로 가자, 황선홍. 김도훈 강력한 헤딩 없지, 김도훈. 김도훈은 강력한 헤딩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있네. 김도훈 점프가 81. 아, 점프가 낫네.
최용수 사람 비교해볼까? 속력은 김도훈이 낮고 점프는 최용수가 낮고 키도 최용수 1cm 오버롤은 김도훈이 낮네. 아, 나 김도훈 나 써봤는데 별로 안 좋더라고. 그냥 황선홍으로 갈게요. 황선홍. 아, 나 황선홍보다는 최용수 쓰고 싶은데. 에이, 황선홍 가자. 나 황선홍 갈게요. 점프 92, 점프 엄청 나지. 그래, 황선홍 낫다. 황선홍 2200. 자, 그러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황선홍 2200. 자, 요렇게 하면 돈이 3억밖에 안 들어왔네. 야, 3억밖에 안 돼. 3억밖에. 야, 싸나 싸. 에이, 돈 엄청 아꼈네. 최용수가 좋은 게 참여도가 좋아서 최용수 쓰고라는 거거든. 굳이 3카까지 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 같으면은 지금 이 상태로 한다면 최용수를 여기다 놓고 뭐 호날두를 여기다 놓고 여기에 저기 최용수 써가지고 최용수 황선홍 투톱 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버롤 87, 89, 84. 자, 베스트 플레이어. 그 다음에 얘네는 뭐 이것저것 플러스 3 먹었네. 플러스 3. 자, 플러스 1. 속력 먼저, 속력 위주로 좀 샀기 때문에 속력을 볼게요. 자, 여러분 속력 안 보이니까 화면으로 볼게요. 속력 87. 자, 속력 87. 속력 85. 발타 속력 87, 비에이라 84, 이니에스타 82. 이니에스타 좀 느리지. 자, 호날두 92, 월콧 96, 황선홍 84, 디마리아 89. 속력 좀 굉장히 빠르죠. 속력 위주로 조금 세팅한 겁니다. 케미는 안 따졌어. 케미가 좀 이상할 건데 케미는 안 봤어요. 그냥 수비하기 좋게 써보면 압니다. 이 팀 무조건 측면으로 가서 다크로스만 올리면 돼. 자, 반말과 비밀은 강태. 크로스를 일단 이니에스타가 올리게 한 다음에 우리 선수 교체를 하자. 메르테사커 속력 몇이지? 잘 모르겠는데. 자, 나는 경험치 매길 테니까 여러분들 추천과 직결찾기 옆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원래 비오프는 뭐 나는 별로 안 좋더라. 비오프가 싼 이유가 별로 안 좋으니까 싸지. 비오프가 좋으면 쌀 리가 없지. 여러분 피파는 싸고 좋은 선수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싸면 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추천 안 하면 머리는 06 로번 되고. 자, 머리는 06 로번 되고 저기 누구야? 드록바 같은 여자친구랑 한 시간 내내 뽀뽀하게 됩니다. 메르테 60이야. 메르테 06W 메르텐가? 그건 좀 빠르지 않냐? 빠른 메르텐도 있어. 아, 최대한 응카를 많이 가라 그랬는데 돈이 모자라서 좀 못 갔네. 비오프 누가 컴뽕 빠지면 후지대. 아이고. 아, 오버워치도 좀 하고 싶은데. 아, 너무 피파만 하니까 약간 오버워치 좀 하고 싶네. 그치, 06W 빠르지. 06W 빨라. 요즘에 79, 76이면 요즘 거는 빠른 건 아닌데 옛날에는 빠른 거였지. 그치, 그 정도면. 호날두도 그러고 보니까 참, 레알에 오래 있었다, 그쵸? 야, 호날두 레알에 몇 년 있었냐? 벌써 한 8, 9년 된 것 같은데? 2009년인가 이적했나? 그치? 08 호날두가 레알인가 메뉴인가? 경험치 매길 때 보면 알겠다. 아, 지금 11 호날두로 했지? 참, 아, 맞다. 11 호날두가 레알이잖아, 그치? 08 메뉴였어? 그러면 09년도에 이적했나보다, 09.
그치? 모라타 맨유로 결국 가냐? 오피셜 떴어 모라타? 어 잘됐네. 그래 그럼 호날두도 이제 10년 거의 다 돼가네. 9년 8-9년 있었네요 그쵸? 어. 오래 있었다. 원래 9전설 나온다는 소문 있더라. 어. 메시는 영국이야. 어. 아 메시는 다른 팀 한번 가서 검증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바르셀로나에 오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메시는 바르셀로나에 있기 때문에 바르샤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성과 나오는 거다. 딴 팀에 가면 메시가 그 정도 안 나온다. 대표적인 얘기로 뭐 또 아르헨티나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메시는 한번 다른 팀 가서 깔끔하게 검증 한번 받아야 더 재밌을 것 같아. 호날두는 맨유에서도 이미 검증 다 받았잖아, 그쵸? 맨유에서 엄청 잘했잖아. 거기서 엄청 컸지, 맨유에서. 자, 자동화 설정이 때문에 이분 되게 고생했을 거예요. 이제 팍팍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령 세팅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령 세팅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여령 자동화 설정으로 검색하면 아마 나올 거야. 자, XYBA, LTLB, YX, RBA, LTLB. 역시 호우지. 아, 뭐 레알에서도 뭐 크긴 컸는데 맨유에서 훨씬 많이 컸지. 맨유에서 이미 발롱도로 타고 갔잖아. 안돼, 잘못 눌렀어. 이거 나갈게요. 잘못 눌렀어. 이거 잘못 누른 겁니다. 아이씨, 잘못 눌렀네요. 에이씨. 괜찮아. 나갔으니까 괜찮아. 이 젠장. 습관 이렇게 무서워. 아무 생각 없이 출정식은 맨날 순경을 하다 보니까, 난 원래 남의 거 숨겨 안 해. 출정식 때만 하지. 아니, 영정 안 먹어. 아, 영정 먹으면 어때? 다른 아이돌 하면 되지. 스피어라이드. 아, 1, 2, 3, 4였나? 자, 1, 2, 3, 4 아니었나? 1, 2, 3, 4였던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아, 이거 잘못 들어왔네. 내 걸로 들어왔나 보다. 아, 젠장. 내 걸로 들어왔나 본데? 아이디 내 걸로 들어왔나 봐. 여리형 스타들이요. 내 걸로 들어왔네. 아, 얘 거는 참 네이버였대. 얘는 네이버 채널링이었지. 네이버 채널링이었지 참. 이걸로 들어와야지 참. 뚜루루루루루루루. 아, 미안해요 여러분. 좀 실수가 있었습니다. 아, 잘못 눌렀다. 차단한다니 잘못 눌렀다. 아니 그 순간 돈 받고 올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출전식 한 건데. 하여튼 넥슨 콜 때려. 스피워드.
1. 장국영 닮아서 고마워. 아빠 닮았는데. 자, 지금 세팅은 다 됐죠? 자, 이 팀으로, 뭐야, 이거. 자, 이 팀으로 이제, 경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헤딩으로 골을 많이 넣을 거니까, 과연, 헤딩 능력이 애들 어떤지 한번 확인해주세요. 무조건 크로스로 해서, 무조건 헤딩으로 넣을게요. 자, 오버롤 106, 108, 103. 뭐, 오버롤 괜찮고. 뭐야, 이게 수비형 이니에스타는, 아, 100이구나. 아니구나. 요렇게, 요렇게 할까, 요렇게. 상대편 오버롤 비슷하네. 여령 팡팡 어서 뭐. 전북현대네, 전북현대. 이거 4억 스쿼드에요. 잠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팀 소개 잠깐 갑니다. 황선홍, 호날두, 디마리아, 월콧, 이니에스타, 비리라. 케미 신경 안 쓰고 짠 거예요. 케미 신경 안 쓰고. 1억 남았어. 안녕하십니까. 나도 Q 대신 인을 누르는데 나는 똑같네. 항상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런 또 경기를 준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아주 고맙습니다. 아, 크로스로 넣기로 했지? 참, 아, 깜빡했네. 자, 크로스만 하기로 해놓고서. 나이스, 황선우! 아우, 진짜. 아, 발목 접질렸어? 겁나 아프겠네. 아. 하면 안 되지. 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가운데 빈 공간을 뚫게 되네. 도와주는 선수가 있어야 될 텐데요. 시즌 베스트 마티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위험했다. 위험했어. 야, 람 어디다 헤딩해. 아, 람. 놀래라, 람. 오늘 경기 내용도 이거 순경 아닌데. 피파의 가맹한 국가가 유엔 가맹 국가보다도 많거든요. 상당히 이렇게 세계적으로 넓게 즐기는 스포츠인데 왜 그런지를 보여준 경기. 아, 뭐 하는 거야 월컵. 아, 월컵 뭐 하는 거야. 아, 월컵 뭐해. 네마냐 마티치, 2002 전설 황선호. 동료들이 지원에 나섭니다. 바로 옆에 있군요. 아, 나이스! 이래서 호날두는 헤딩도 되는 선수야. 와. 나가겠다, 야. 야, 이런 건 이제 본보기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중전 쪽에서 이렇게 헤딩 잘하는 선수가 있다라고. 디마리아 크로스 두 개 봤냐? 아. 한 골 더 넣으면 나가겠죠? 아, 들어갔는데요. 네이마르,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자꾸 디마리한테 가게 되네. 이니에스타. 공유를 이용하면서 공 잡아냅니다. 월컷. 나이스! 지금 머리로만 세 골 넣었어. 머리로만. 상대 수비 압박이 이렇게 대단했는데 이걸 또 골로 만들어냈더라. 시즌 베스트
한 골 먹어줄까? 자, 한 골 먹어줄게. 자연스럽게. 자, 자연스럽게 놓쳐줬고요. 자, 한 골. 너. 아, 나이스. 자, 자연스러운 연기력. 좋았죠? 아, 와이파이가 좀 이상해. 왜 그러지? 자, 완벽한 연기력이었습니다. 자, 이제 상대가 좀 힘이 나겠지? 상대님 힘이 날 거예요. 한 5분은 더 버틸 수 있을 거야. 나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거 할만한데? 이런 느낌이 있다 보겠지. 아, 너무 길게 왔다. 골키퍼 멋진 선방 보여줍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만 몸을 날렸습니다. 아, 패스 좋은데요. 자, 문전으로 골 투입할 찬스입니다. 자, 지금 일부러 코너킥만 넣으려고 가운데는 돌파 안 하고 있습니다. 자, 비에라 너도 크로스 되니? 아. 이제 하프타임에 돌입합니다. 아, 튕겼어? 유튜브 좀 튕겨? 굉장히 흥분시키는 경기였습니다. 양 팀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도 박진감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 이거 상대도 상당히 좋았는데. 와, 이거 상대도 상당히 좋았다. 이거 위험한데? 이야. 자, 이거 넣으면 안 되는데, 크로스! 아, 이거 일부러 크로스 했어요. 아, 크로스 약속했기 때문에. 상대의 마무리가 워낙 좋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골키퍼는 좀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 아마 이거 막은 게 오늘 첫 선방인 것 같아요. 아헬 디마리아. 자, 다크! 아, 이번엔 운이 좋았습니다. 어쩔 줄 모르다가, 가까스로 걷어냅니다. 기회입니다. 아, 미안해. 아. 지금 유튜브 26명이라고 뜨는데 이거 오류인가? 해트트릭. 사실 웬만한 선수는요. 뭐 평생 한 번도 어렵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네. 야,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번에도 뭐 크로스 하긴 했으니까. 마루세우 턴 잘 쓰면 되는데요. 맞네. 25명 유튜브. 공수가 전환됩니다. 황세, 황선호. 자, 밑으로 큐떡 주고요. 자, 크로스 슛 황선호. 자, 황선호 네 골, 머리로 세 골, 발로 한 골. 잘가 빠이빠이빠이. 나갔다. 안 나가네. 아, 참 끈덕지네. 끈기가 좋네, 안 나가고. 타이밍까지 완벽했어요. 대단합니다. 불꽃이 많이 있습니다. 두 선수 계속 뛰고 봤습니다. 끝까지입니다. 자, QS, S, QS, S, S, 황성 들어, 황성 들어, 황성 들어가. 그렇지. 자, 호날두한테 가자. 안 되겠다. 황성 안 들어온다. 쪼까 위험한데, 쪼까? 자, 나이스 컷, 콤파니. 야, 마지막 개인기 좀 하는데? 자, 84분, 마지막 공격 되겠네요. 자, 큐떠. 자, 황선호 크로스가 별로 안 좋으니까, 앞으로. 아이고, 패스도 칩했네. 김병지 스트라이크를 좋아? 안 써봐서.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참. 김병지 5성인가? 골키퍼도 5성인가? 자, 주인분, 팀 어떻게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 이렇게 해서 초보형 4억 크로스 팀. 황선홍 역시 머리로 3골. MVP죠? 황선홍 머리로 3골. 상대 팀을 완전히 압도한 그런 경기인데 이게 아무 친선 경기라고 하더라도 압권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오늘의 중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팀 잘 쓰시기 바랍니다. 팀 뭐 괜찮은 것 같아. 아 조금 저기 뭐야 저기 누구죠? 최용수가 없어갖고 약간 좀 조합이 꼬였네. 최용수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아쉽고. 자 구단 가치는 1억이 남았어요. 1억이 남아서 자 3억 정도 되고 오버롤보다는 애들 조금 뭐 수비력 참여도 좋고 보시면 참여도가 콤파니 빼고 전부 다 높음이죠. 수비 참여 좋고 공격수도 원래 최용수였으면은 5명이 전부 다 높음이었어. 그쵸? 참여도 위주로 짠 팀이었습니다. 자 주인분 팀 잘 쓰세요. 자, 그럼 다음 스케줄로 넘어갈게요. 아 렉 좀 있어요? 버퍼 좀 걸리나? 화질을 좀 낮춰봐. 자 그 다음 스케줄은 어디 보자. 여력만 보임 방에 있나? 여력만 보임? 아 최용수 이제 나왔어? 끝났는데. 자 여력만 보임 방에 있어요? 아 여력만 보임 무슨 팀 하고 싶어? 무슨 팀 하고 싶어? 자 여력만 보임 매니저 채팅으로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주시고 여력만 보임. 자 무슨 팀 하고 싶어? 여력만 보임. 최용수 5천만원 나왔어? 아 싸네. 플래티넘 패키지 있네. 이거 누구야? 플래티넘 패키지 방에 있냐? 붐버맨 방에 있어. 붐버맨 플래티넘 패키지는 얼마짜리야? 5만원짜린가? 얼마인지 모르겠네. 네이버야? 잠깐만. 그러면 패키지 먼저 하고 가자. 자, 잠깐 매니저 해임하고. 자 붐버맨은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매니저 채팅으로 주세요. 자 패키지 짧기 때문에 패키지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자 붐버맨 아이디 비번 2차 비번 매니저 채팅 주세요. 자 자, 끝단이 어서 오시고요. 자, 이번 거는 플래티넘 패키지 하나 깝시다. 자, 6월 플래티넘. 자, 플래티넘 패키지 딸랑 한 개. 딸랑 한 개 까고 올게요. 우리는 원래 패키지가 없어. 내가 저기 뭐야. 저기 현지를 안 해서 그런지 시청자분들도 패키지를 안 맡기더라고.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지 뭐. 자, 잠깐만요. 대박 나면 좋겠다, 야. 아, 잘못 눌렀다. 밥 먹고 와요. 밥 먹고 와. 여력만 보인 방에 있지? 이거 끝나고 여력만 보인 갈게요. 아, 25,000원이야? 오케이. 자, 25,000원짜리입니다. 자, 25,000원, 6월 플래티넘 패키지. 자, 과연 얼마 뜰 것인가? 여력만 보이면 안 삐졌지? 안 삐졌을 거야. 2차 비번호, 0475. 스피어랩 이거 어차피 할 건데 뭐 그치? 14호로 뭐 할 건지 빨리 정해. 047호
아, 그러네. 이거 끝나고 스케줄 저기 뭐야? 비 감독이 여기 비감 2번 감독이 하는 거 맞지? 2번 감독? 어, 그러네. 이거 끝이네. 망하면요. 어. 25,000원짜리 나와봐야 얼마나 잘 나오겠어. 자, 이번 거는 무슨 얼마짜리지? 어. 뭘 산 거야? 이거 산 건가? 어, 6월 연세 상품 특집 주간 이거 산 거야? 아니면 이거 산 거? 이거 산 거지? 이거 CP. 뭐 샀다고 해서 보자. 6월 플래티넘 패키지. 뭐 산 건지 정확히 안 써놨네. 내 생각에는 CP 산 거 같아, CP. 어, 맞네, 맞네. 자, 6월. 6월 CP. 플래티넘. 아린 패키지. 2.5만원. 자, 한번 까봅시다. 자, 음악 바꾸고. 자, 이거 뭐 들었냐면, 어, 특별 교환권 1개랑, 그 다음에, 어, 플래티넘 선수팩, K리그 더 클래식, 어, CP 30명, 50명, 100명, 2억 주고, 마일리지 만, 와, 강포 50만, 실물 50개, 어, 쿠폰 2개 주네요. 자, 그럼 깝니다. 아, 지금 말 걸지 마. 지금 말 걸지 말고. 자, 2억 벌써 먹었네. 자, 2억 이미 먹었고. 뭐, 이거 5개, 꼴랑 5개밖에 없는 거야? 자, 알았어. 갑니다. 자, 첫 번째. 꼴랑 5개네, 카드. 히바우드 차범근, 아, 어렵다. 모르겠어요. 자, 요리스. 자, 비엘 하나 먹어보자. 아직 못 먹어봤는데. 코시엘리. 자, 괜찮아. 이건 뭐, 머밍업이지. 이미 2억을 먹었기 때문에, 어, 좋긴 좋은 것 같아. 자, 웨인 루니. 자, 마르셀로. 자, 루니 마르셀로면 핫한 같은데. 어, 루니 꼴찌다. 루니 꼴찌. 마르셀로는 꼴찌에서, 아, 여기 있네. 꼴찌 조금 위에 있네. 자, 그 다음 갑니다. 12, 30명. 수유자 조용히 좀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센스가 없어. 자, 계속 갑니다. 도배하지 말고요. 자, 첫 번째. 자, 북각궁. 어, 진짜 똥만 나오네. 똥만 나와. 자, 바레시. 바레시 하타. 어, 부스케츠 하타. 아, 진짜 하타만 나와. 하타. 아. 하타만 나오고. 음악이 안 좋은가? 자,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어퍼만 부탁드리고, 나도 로봇 능카할 것 같아. 자, 갑니다. 자, 수요자는 말이 많으니까, 잠깐 채팅을 짜. 어, 금지시켜놓자. 자, 준비된 선수들 위치로. 자, 홍명보, 유상철, 김남희, 뜨기를. 우와! 유상철! 일단 성공. 야, 이게 유상철 멋있다. 아, 유상철 개멋있구요. 보라반짝. 자, 일단은 이걸로 게임 끝났네요. 이걸로 게임 끝났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투샷. 박경훈. 어, 박경훈 누구죠? 자, 박경훈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어, 한 번 또 안, 구매 안 해보고, 추정식도 안 써본 선수네요. 박경훈. K리그 클래식. 자, 천당님 어서오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다 깎았습니다. 다 깎았고 한 6억, 7억 가까이 나온 것 같아요. 25,000원 투자해서 7억 나왔으면, 어, 잘 나온 것 같네. 그쵸? 괜찮네. 자, 이 정도면 뭐, 어, 여령 대기보다 좀 못했지만, 아, 8억 1,950 나왔대요. 8억 1,950. 어, 그러면 여리형 대리랑 비슷하게 나왔네. 어,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어. 뭐, 이 정도면 할만하는데. 어, 크레스포 12억 먹어서 대박. 어쨌든 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스케줄로 넘어갈게요. 어, 짧고 빠르게 후딱 갔다 왔습니다. 후딱. 자, 그 다음 스케줄은, 어, 분범해님, 어, 수고했고요. 자, 그 다음 스케줄 주인 누구였지? 그 채팅 좀 쳐봐라. 위로 올려줄게. 아, 이건 또 좀 귀찮지만 네이버였습니다. 네이버. 나 여력만 보임. 무슨 팀 하기로 결정했어? 어, 무슨 팀 할 거야? 이거 14억짜리인가? 아, 성남 감독이야? 아, 알려줘서 고마워. 땡큐. 아, 우리 유호철님 유식하구만. 박경훈, K리그 클립 박경훈, 어, 제주 감독, 그리고 지금 성남, 어, 감독님이라고 합니다.
땡큐 베리 머치. 야, 전체 채팅으로 써. 매니저 채팅으로 쓰지 말고. 레알 마드리드 했잖아, 어제. 야, 어젠가 그제 레알 했잖아. 레알 또 하기 좀 그런데? 레알 말고 딴 거. 레알은 언제 했냐면, 바르샤, 그래, 바르샤 하자. 자, 바르샤 하자. 레알은 언제 했냐면, 6월 11일, 3일 전에 했네. 그것도 11억 레알 마드리드 은카팀을 했네. 유벤투스도 어제 했고, 바르샤 돌문. 야, 오랜만에 바르샤 하자, 바르샤. 나 바르샤 좋다. 샤샤샤, 바르샤. 14억이지, 14억. 뚜두두두두, 뚜두두두두두. 뚜두. 야, 2차 비밀번호가, 뭐냐, 2차 비밀번호. 2차 비밀번호가. 빵빵빵빵. 너 혹시 대리하니? 빵빵빵빵이네. 아, 그거 니 거야? 2231? 자, 방제를 바꿀게요. 아, 대리야? 눈치 빠르지? 2차 비밀번호 빵빵빵빵이길래. 대리 냄새가, 냄새가 대리 냄새였어. 자, 14억. 바르샤 은카로 할까? 바르샤 은카콜? 바르샤 은카에다가, 저기 뭐야. 바르샤 은카에다가, 스케 몇 개 섞어도 되겠다. 어때? 콜? 자, 주인분은 실력만 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스케줄 끝이야. 이거 주인분의 실력은, 으악! 매니저 모드구나. 으아, 매니저만 하네. 아,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되겠네. 괜찮아. 13억이나 14억이나. 자, 주인 보니까, 저기, 게임을 매니저밖에 안 하네. 그러면, 편하게 오버롤 위주로 짜거나, 조금 안 좋은 선수, 참여도 안 좋은 선수 차 넣어도 큰 탈 없을 것 같네요. 자, 14억, 바르셀로나, 오카티님. 자, 꼭 쓰고 싶은 선수 있으면 지금 빨리 얘기해. 자, 13억. 아, 실제로 하는 건 하는데, 아, 다른, 부캐구나, 이거. 아, 부캐야, 이거, 부캐? 아, 그런 거구나. 아, 오케이. 꼭 쓰고 싶은 선수 없어? 야, 매니저 모드를 대리로 돌려주면 어떻게 되냐? 그것도 궁금하다. 자,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한 명당 1억 정도면 딱 될 것 같아. 한 명당 1억. 메시는 써야지, 뭐, 메시. 메르시는 쓰고. 자, 시즌 아니고, 리그. 스페인. 프리메라 디비전. 자, 골키퍼부터 가도록 할게요. 자, 골키퍼는 뭐, 누구서 슈테켄 써야 되나? 슈테켄? 슈테켄 제일 낫나요? 아, 슈테켄은 멀던이 없어서. 내가 싫어하는데, 슈테켄. 멀던 없어서 싫어하는데. 그냥 쓸게요. 뭐, 쓸 애가 없어. 값도 딱 맞네. 마을 없어. 진짜 오랜만이네. 자, 슈테켄 딱 맞네. 딱 맞아. 자, 16 슈테켄 은카. 9200 정도 하네요. 이거 쓰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센터백. 센터백은 뭐, 누구 갈까? 피케, 마티우, 또 누구, 뭐, 아우베스, 뭐, 이런 선수 많이 쓰잖아. 또 누구 있죠? 요즘에 바르셀로나 누가 좋냐? 센터백. 아, 바르셀로나 요즘 누구, 하도 축구를 안 봐갖고 좀 모르겠다, 야. 아비달, 마티웨. 마티웨는 달리기가 얼마야? 70? 아, 겁나 느려. 얘는 쓰지 말자. 달리기가 70이다. 완전 후지다. 후죠. 불랑? 아, 불랑 대 불랑? 불랑 비싸서 안 되잖아. 장난해. 무슨 불랑이야. 불랑 같은 소리 한다, 진짜. 피케 마티웨가 제일 난 것 같은데. 야, 피케 마티웨 아니냐? 움티티? 움티티 느리지 않냐? 움티티 뭐 단점이 있었는데. 움티티 오카. 1억이네. 속도 75.
키 181, 키도 작죠? 공티티? 어, 후졌지. 자, 피케 은카 중에 싼 거. 어, 이거 싸다. 자, 14T 피케 속도가 78, 14, 아니다. 마르케스, 아, 자, 일단 14T가 빠르고, 10W는 73. LP는, 오, LP 겁나 빠르네. 근데 우리 은카팀으로 할 거라, 은카팀으로 할게. 06클라 6카 쓰고 싶은데, 후졌어. 내가 써봤어. 106 피켓 참, 106 피켓은, 아, 비싸네. 106 피켓가 빠른데. 75. 별로 안 빠르네. 어, 피켓은 그냥 14T 쓸게요. 14T가 제일 낫네. 가격도 싸고, 어, 속도도 4 플러스 3, 8. 85까지 올라오고, 강력한 헤딩 없네? 야, 강력한 헤딩 없네, 14T 피켓. 야, 이런 피켓 아니지. 아, 진짜 어이없네. 야, 피켓 못 써야 돼. 아, 피켓 짜증나네. 빠르고, 강력한 헤딩 피켓가 없네. 속력 74. 어우, 진짜 짜증나네. 짜증나네. 73. 아, 열받네. 106 피켓, 아, 106 피켓은 2억. 가격이 너무 비싸, 안 돼. 온카로 갈 건데. 어, 이거는 팔리면 맡겨줘요. 70. 아, 이거 진짜 짜증나네. 속력 차이가 3이 나나? 가속력 차이도 3 나. 와. 야, 그냥 강력한 헤딩 빼자. 그리고 14T 피켓 싸고, 싸고, 빠르고, 이거 가야. 난 이게 제일 낫다. 자, 14T 피켓 7,400. 어차피 뭐, 씨. 어차피 이거 매니저 모드용이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마티우 추천할게요, 마티우. 더 좋은 선수 있으면, 어, 마티우 아닌가? 아, 마티우 아니에요, 이제? 마티우 아니냐? 아, 마티우 안 되네. 마티우 왜 안 돼? 자, 얘가 189. 아, 얘도 속력 겁나 느리네, 마티우에. 아. 아, 메뉴, 아니, 친구들한테 이걸로 해야 돼? 야, 여기 수비수가 너무 후진데? 그냥 웅티티 갈까? 아, 수비 진짜 후지다. 여러분, 좋은 수비수 좀, 어, 추천해주세요. 어, 마티우에요, 마티우에. 알았어. 마티우 아니었어, 옛날에? 아, 진짜 수비 쓸 게 없네. CP 블랑 비싸잖아. 아, 막 쓸 게 진짜 없네. 모타가 누구야, 모타? 모타 누구지? 아비다, 아비다를 쓸까? 아비다, 아비다 카드 없구나. 아비다 생제 아니냐? 아비다 없고. 마르케스 180인데, 아. 마르케스 70, 속도 70. 아, 아 이게 팀 짜다 안 걸리겠다. 여기 다른 팀 할까? 야, 다른 팀 할까? 여기 팀 짜다 안 걸리겠는데? 아우, 도저히 못 짜겠다. 아, 너무 후져갖고. 공격진은, 어, 바르셀로 좋은데, 수비진이 너무 후져갖고, 어, 안 걸리겠어. 아니면, 저기, 뭐야. 부스케츠를 센터백에 쓰자. 어, 이거 포지션 파괴. 부스케츠. 부스케츠 센터백에 써본 사람. 야, 이게 낫다, 이게 나. 아니, 이거 하자. 아니, 괜찮아. 야, 부스케츠를 센터백에 쓰면 속력 85. 어, 상당히 좋네. 내가 볼 때 오버롤도 잘 나올 것 같아. 자, 부스케츠. 어, 좋을 것 같아. 봐봐. 어, 속력 93. 대인 수비 89. 키 190, 189. 어, 좋지. 어, 10W 부스케츠를 센터백에 씁시다. 자, 1억 3천. 어. 아, 이거 나중에 유튜브로 욕좀 먹겠네. 어. 고정관념을 깨면, 아, 유튜브에서 애들이 막 말이 많어.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수비라인 굉장히 질 거야. 어, 날 믿어봐. 아, 실축에도 센터백 해? 어, 맞아요. 고마워. 자, 수비형 미드필더 두 개, 양쪽 누가 할까? 자, 수비형 미드필더 두 개. 자, 양쪽 윙어 추천해주세요. 어, 풀백. 자, 아우베스 가야 되나? 아우베스 또 까세레스 또 누구 있나? 아, 맨날 센터백에서 미우님도 마스체라노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 되잖아. 어, 얘 차라리 수비로 쓰는 게 낫지, 마스체라노. 자, 마스체라노 은카 이거 싸네. 아, 속력 75개 느려.
아, 속력 70. 아, 진짜 느려. 마스테로는 별로고. 알바? 알바 쓸까, 그냥? 자, 호로디 알바. 자, 호로디 알바, 은카. 아, 이거 좋네. 어우, 엄청 좋아. 어우, 호로디 알바, 은카. 속력, 야, 짱이다. 케미 먹으면 속력 98. 대행수비 91. 자, 14W 알바. 어, 8100. 상당히 좋네. 아우베스 갈까요, 그럼? 그래, 아우베스 가자. 자, 누가? 로베르트? 로베? 자, 로베르트. 자, 로베르트 보시면, 보통. 속력 88, 스태미너 95, 스태미너 대행수비 91. 로베르트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얘 가보자. 16 로베르트 1억 1000. 나 한 번도 안 써봤어, 이거. 자, 고마워요. 좋은 선수 알려줘서. 자, 그 다음에 수비형 미드필더는, 어, 누가 할까? 수비형 미드필더. 자, 수비형 미드필더 추천해줘봐. 자, 수비형 미드필더 추천해줘봐. 북각궁을 센터백 써가지고. 아, 투레 있네, 투레. 아, 투레. 야, 투레 가자, 투레. 마르케스도 있네. 마르케스는 근데 느리잖아. 마르케스 겁나 느리잖아. 어, 투레 어때, 투레? 그래, 09 투레. 08 투레가 난 좋아. 어, 카드가 없네. 야, 투레 더 없다. 아이씨. 야, 툴에 카드가 없네. 아, 이런. 야, 이제 LP도 팀 캐비로 들어오는 CP랑 그 전에 안 들어왔던 것 같은데. 자, 곰 어서 오고. 아, 쓰레가 없네. 케이타? 아, 케이타는 안 되고. 툴에 다 카드 어디 갔어? 야, 툴에 어떻게 된 거야? 툴에 카드 없는 거 누구 이유 아는 사람? 야, 카드 왜 이렇게 없냐? 아, 마르케스 진짜. 아, 이거 진짜 가래가 없네, 가래가 없어. 그러면은 조금 작전을 바꿔보자. CM 중에서. 라키티치. 라키티치는 대인수비 얼마지? 어, 라키티치도 없어? 아, 이거 뭐, 미치겠네. 그래, 그렇게 하겠다. 아, 그래, 그래. 로베르트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고, 여기를 알베스 가야겠다. 답이 없다. 어, 알베스 갈게요. 그래, 끝이 났다. 아. 아, 아우베스로 갔겠지. 어, 아우베스 갈게요. 자, 아우베스 싼 거 가자. 어, 아우베스 이거 싸네. 106 아우베스 좋은데. 자, 106 아우베스, 속력 94. 엄청 빠르. 대인수비 97. 근데 참여도가 완전히 위기지. 어, 어, 어서와요, 날주창. 자, 106 아우베스 8600. 자, 이렇게 해서 수비진은 다 짰네. 자, 수비진은 다 짰고요. 이제 공격진 짭시다. 자, 최전방에 누구 쓸까? 자, 최전방에 수아레스, 메시, 메스레. 메시, 뭐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니면 뭐 얘네 쓰리톱으로 가야 돼. 쓰리톱. 쓰리톱으로 가야 되지. 자, 요렇게 쓰리톱 갈까요? 쓰리톱? 쓰리톱으로 갈까? 어, 쓰리톱도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복사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되지? 아, 괜찮아. 아, 툴에 공구 은카 줄 수 있어? 그거 줘봐. 툴에 공구 은카 줄 수 있으면 줘봐. 잠깐만, 어, 이거 좀 바꿀게요. 자, 여기다가 수아레스, 수아레스, 네이마르, 네이마르, 그 다음에 메시. 이렇게 가자, 메시. 자, 수아레스부터 가자. 자, 수아레스는 16 수아레스가 딱 맞네, 1억 2천. 자, 보통, 높은 보통, 속력 좋고.
민첩 좋고 다 좋네. 크로스도 심지어 크로스도 좋아. 수아레스 골 결정력 얼마야? 오버롤 96 엄청 좋네. 골결 104 와우. 16 수아레스 1억 2200. 바르샵 솔직히 그렇게 좋진 않지. 수비수 짜기도 힘들었어요. 근데 이분은 주인분이 매니저 모드 유저이기 때문에 매니저 모드라서 뭐 쓰는 거죠. 자, 메시. 야, 돈이 안 되나? 네이마르, 메시, 이니에스타 스페셜 캠이 3개 쓰면 어떻게 되나? 이거 아이디 어때? 네이마르, 메시, 3개는 다른 거 써도 되잖아. 네이마르 얼마지? 네이마르 한 2억 하나? 메시 2억 4억. 아, 돈이 안 되겠나? 이니에스타. 딱 될 것 같은데? 야, 돈 되지 않냐? 네이마르, 메시, 이거 얼마인지 한번 알아봐, 누가. 아, 내가 알아볼게. 아이씨, 깨기 싫었는데. 자, 네이마르. 네이마르 1억 5천. 되네. 되겠다. 월배 네이마르 되겠다. 되겠다. 1억 5천. 그 다음 메시. 자, 월배 메시 2억 2천. 왜냐면 월배가 히든이 좋아. 5성에다가. 올렸어? 뭐, 툴에 올렸다고, 툴에? 공구 툴에다 그랬나? 몇 시즌이냐? 공구 툴에 고마워. 4,300. 자, 공구 툴에 고맙습니다. 자, 공구 툴에 오카, 구매. 4,300. 이러면 팀이 훨씬 낫다, 훨씬 나. 자, 그 다음에 이니에스타. 자, 이니에스타 6,500. 야, 돈 되네, 돈 돼. 야, 마지막에 여기 누구 할까? 여기 뚜레를 쓸까, 그냥? 여기 누구 할까? 아, 여기 또 좋은 애 누구 있을까? 원래 저기 툴에 많이 썼는데. 진유는 안 되고. 모타? 10시 이벤트 대리는 며칠 해줘? 일주일. 파브레가스? 모타 쓸까? 파브레가스까? 라키티치? 라키티치 갈까? 라키티치. 그리고 라키티치 깜빡하고 있었다, 야. 라키티치 속력, 겁나 느리네. 라키티치 너무 스탯이 후져서 안 되겠다. 모타 볼게요, 모타. 모타, 왜 이렇게 카드가 없냐? 모타 1억 7천. 모타 너무 비싸다, 야. 파풀이? 그래, 모타 너무 비싼데? 1억 돈 되나? 모타 돈 돼. 근데 약간 좀 애매한데? 속력 80쯤 애매한데? 모타 즐겨찾기 해놓고. 또 누구? 모타랑 파풀이? 파브레가스 갈까요? 다들 어서 추천과 즐겨찾기 어판 부탁드리고. 자, 11 파풀이가 좋다네. 한번 봅시다. 야, 11 매물이 없다, 야. 아, 매물 진짜 없네. 아우, 씨. 이 팀 짜다 안 걸리겠네. 자, 모타 가자. 자, 06 모타 1억 8천. 됐어, 이제. 자, 주인분, 됐어? 만족합니까? 자, 만족해요. 이대로 구매할게. 자, 지금 카드가 얼마 없어서 빨리 사야 돼. 구매할게요. 만족합니까? 빨리 얘기해. 클라이베르트? 야, 진작 얘기하죠. 클라이베르트가 되나? 클라이는 바르셀로나 아니잖아. 클라이베르트는 바르셀로나 아니잖아. 그래도 쓸 거야? 그러면 나중에 돈 남겨놨으니까 후보로 사. 클라이베르트 돈 되니까 후보로 사. 클라이는 니가 알아서 후보로 사고 나머지 그냥 구매 가자. 시간 없다. 돈 남아. 지금 클라이베르트 06W 클라이 살 수 있어. 살 수 있고요. 자, 그럼 집에 오케이 했으니까 구매 들어갈게요. 자, 모타보다 빨리 사야 돼. 모타. 자, 모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네이마르. 자, 고마워요. 여름 한번 땡큐. 그 다음에 메시.
16수아레스. 자, 16수아레스, 오카. 착해, 그래도. 이니에스타. 내가 이거 다 하고 돈 남으면 같이 사줄게. 자, 월베 이니에스타. 모타 샀고, 뚜레 샀고. 자, 그 다음에 알바. 14W 알바. 자, 그 다음에 북가궁 10W 북가궁. 자, 그 다음에 피케 14T 피케. 어! 아! 피케 팔렸다! 젠장! 자, 로베르트 16로베르트. 아, 피케 팔렸네. 이것도 하나 남았네. 어, 팀 병역 해줄게. 슈테켄 16 슈테켄. 어, 슈테켄도 하나 남았어. 와, 씨. 피케 다른 거 사야겠다. 피케 일단 질착 해놓고. 성적, 지금, 아, 겁나 느리네. 성적 70, 아, 너무 느리네. 야, 피케, 아, 너무 느린데? 72. 72. 아, 피케 빠른 거 하나도 없네. 팀 병을 돈으로 살 수 있어. 아, 얘가 좋은데. 아오, 피케가 없어. 아오. 14W 피케. 아, 개느리네. 아, 그냥 LP로 할까? LP 3카로 할까? 5억 있으면, 여리형 5억 스쿼드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팀 병역권 없네요. 아, 지금 5카로 하고 싶은데. 아, 206, 14, 아니, 저거 LP가 나은 것 같아, LP가 확실히. 어차피 대리 돌리니까, 대리 돌리니까 돈은 금방 벌어. 어, 돈, 남 걱정 안 해줘도 돼요. 일주일에 10억씩 버는데, 뭘. 206 피케가 사기야? 어. 일단 조금 기다려보자. 어, 14T 피케 좀 기다려보고.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팔팔이, 구구보, 십자가. 아, 이거 팀 멋있어질 것 같은데? 포메이션이 왜 있다구요? 쓰리톱으로 했잖아. 자, 수아레즈, 네이마르, 이니에스타. 그 다음에 로베르트 두에 모타. 팀은 괜찮은 것 같아. 어. 그 다음에 로베르트를 수병 미드필더로 쓰고. 아, 뚜레. 지금 누구 못 샀지? 아, 피케를 못 샀지? 아, 피케를 못 사서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자, 에브라 대신에. 어, 야, 오버롤 95야. 최전방. 와, 최전방 오버롤 진짜 짱이다. 와. 자, 어서와요, 다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화 보시 부탁하고.
아, 피케가 안 나오네. 야, 그냥 피케 3칼 가자. 야, 주입은 피케 3칼 갈게요. 어. 자, LP 피케 3칼로 갈게. 어. 11 피케? 11 피케 6칼 없어. 어, 주인 오케이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야, 돈이 조금 모질라! 200, 200이 모질라. 12 LP 피케 이래, 씨. 실화냐, 이거? LP 피케 지금 3칼 가려고 했더니, 어. 아, 이거 속력이 좋잖아, 81. 강력, 어, 강력한 헤딩 없네, 얘. 안 사, 그럼. 106 가자, 106. 106도 카드가 없어. 아, 진짜. 아우, 진짜, 승질나네, 진짜. 아우, 씨. 야, 이거 은카 도전, 은카 도전 한번 가자. 아, 나 열받았어. 자, 은카 도전 한번 가겠습니다. 나 믿어, 나 믿어. 자, 각이야. 자, 각이야. 내가 할게. 각이야, 각. 직접 한다, 내가. 강포도 맞네. 자, 이런 건 강포 필요 없어. 자, 한 번에 갑니다. 도도도도도도도도도. 으아, 좋구요. 자, 각이죠?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아유! 아니 3 2 1 0 붙어라. 붙붙붙. 쫘! 아, 역시 강한신 여령 살아있어. 살아있네. 자, 유튜브 여리형 닉네임이 원래 강화이신 여리형이었죠. 어, 옛날부터 여리형, 어, 아셨던 분들은 아실 거야. 역시 붙을 줄 알았어, 나는. 필이 있잖아, 필이. 어, 돈 많이 아꼈네. 돈 많이 아꼈고. 어, 클라이 이제 무조건 살 수 있네, 클라이. 자, 오버롤 엄청 나옵니다. 자, 오버롤. 자, 오버롤 보시면, 여기 자리 바꿀까? 누구 바꿔줄까? 오버롤 95, 90, 92. 어, 야, 부스케츠 오버롤이 피케랑 맞면 맞더. 자, 장난 아닙니다. 자, 역시 아까 여령 예상대로 둘이 94, 93이야. 오버롤이 맞짱 뜨죠? 와, 오버롤 1차이밖에 안 나고요. 아이들 참여도는 후졌네. 야, 참여도 진짜 후졌다. 아, 참여도 진짜 엄청 후졌구요. 어, 이거 내가 출전 시간만 했던 팀인가? 세팅이 여령 세팅으로 다 되어있네. 일단 모타로 해놓고 바꾸자. 아, 한번 했지? 그런 것 같아. 그때는 무슨 팀 했지? 그때는 뭔 팀이었어? 아, 기억나. 4억. 아, 그 팀이구나. 4억이 14억 됐다가, 어, 트레이드에서 개망한 그 팀이구나. 그때 9억짜리 놔뒀던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꾸랑님 어서와요. 고마워요. 땡큐. 어. 한국스키. 아, 맞아. 한국스키. 아, 맞다. 생각났다. 한국스키 또 갈아버린 거야? 어. 이렇게 14T는 강력한 헤딩이 없어요. 근데 달리기가 빨라서. 뭐 장단점이 있지. 얘는 표정이 이상해. 약간 뽕 맞은 표정. 어. 아, 오늘 스케줄은 일단 막아. 강화 얼마짜리인데요. 큰 거 아니 막아. 그걸로 14억으로 200명. 대리하면 그래도 금방 복구세요. 대리빨 있잖아, 대리빨. 5원 쉐링은 뭐, 난 쉐링은. 부스케줄 수배 놔도 돼. 어,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 고정관념을. 오버롤 봤잖아, 오버롤. PK가 94인데, 부스케치가 93이야. 어, 상관없어. 어, 호날두는 뭐 다 좋기 때문에, 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 최영수 영입했어? 어, 축하드립니다. 아, 최영수 오늘 카드 없던데. 아, 랩하는 초딩? 어. 아, 그거 샀네. 아까 전에 황선홍 갔던 팀 있잖아. 어, 랩하는 초딩 거 샀대요, 최영수. 메시, 메시, 메르시, 안기무리. 아, 5,800 싸게 샀네. 어, 뭐 신청하려고? 지금 구독 여리형님 어떤 강한데? 어떤 거 하려고? 어, 수아레즈 아주 비매너, 비매너의 어, 핵깃발. 수아레즈 진짜 이 우루과이에든 싸가지가 없는 것 같아. 어. 아, 진짜. 자, 오버롤 한번 구경할까요? 자, 오버롤. 자, 오버롤. 자, 114, 109, 111. 미드필더가 조금 아쉽네. 어. 아, 그래도 오버롤 좋네. 아, 110, 110을 어떻게 못 올리나? 아, 죽어도 110 안 나오나? 어, 안 나오네. 오버롤, 어, 괜찮은데? 어. 오버롤 좋구요. 그럼 세팅도 되어있겠네요. 코케 4카, 2번 4카 2개? 그거 얼마인데? 어, 너무 또 싼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 요즘에 강화는 잘 안 하니까 구독 요리 형님. 아쉽지만 직접 한번 해봐. 내가 응원해줄게. 화이팅. 어. 아, 부스케츠 위로 올려? 그럼 되게, 아, 그럼 되긴 하네. 아, 그 방법도 있긴 해. 그냥 가자. 어차피, 어, 귀찮다. 자, XYBA, LTLB, YX, 어? 이거 왜 이래? 자, XYBA, LTLB, YX, RBA, LTLB. 어, 직접 해는 낫겠어. 어우, 막았어, 슈테켄. 이런, 이 건방진놈. 에이, 건방진놈. 자, 그럼 출정식 가볼게요. 나 또 순경 누를 뻔 했다. 아, 자꾸 손이 가. 어, 그래서 초기화해서 기본으로 해, 기본 차라리. 자, 여령 포메이션으로 해볼게요, 여령 포메이션. 모타 참여도 어떻게 되지? 보통 보통이야? 이니에스타를 윙어로 한번 갈까? 이니에스타? 자, 상대편은 어, 그냥 대장팀인가 보다. 야, 이게 뭐야, 유니폼이 이게 뭐야, 똑같아, 유니폼이. 이게 무슨 차이야, 이게, 이 색깔이, 씨. 근데 이래서 바르셀로나 뭐 이런 거 싫어해. 역시 유니폼은 맨유와 맨유 확대해서 되게 좋아. 어, 넥슨에서 숙명하지 말래. 이런 넥슨. 아, 돈 받고 아닌데 하는 것도 아닌데, 그 한판 하는 거 뭐 어떻다고. 안녕하십니까,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이티아드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에이, 이런 새끼. 캐스터로 불렸는데 이름을 네. 바꿨죠? 맨시티 최근에 네이마르 나 CF로 쓸 거야. 왜 이래? 네이마르 양발에 예리한 가마차기인데. 폴 포그바. 어, 얘 상대방 왜 이렇게 연기가 좋아? 공 뺏기입니다. 자, 빠집니다. 어, 위험했어. 어. 자, 키퍼가 잡을 수 있습니다. 수아레스. 바르시아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얘 5성 아니지, 참. 아, 수아레즈 순간 월벤 줄 알았다. 스쿠턴 썼는데. 바르셀로나 팀 이 경기에서 승리를 따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오늘 나이스 모타 상대를 만났는데요. 야야, 안돼 안돼. 공 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야, 상대편 잘하는데 얘.
월드 베스트 메시. 메시. 안키모리. 공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요. 왜 이래 이거? 이니에스타. 왼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아 이건 아니죠 수비. 아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축구 팬들에게 딱 한 경기를 고르라고 하면 아마 관중 소리가 안 나는구나. 방송한 2015년 10월 1일부터 해서 아 왜 이래. 그러니까 1년 한 몇 개월 된 거냐? 1년 한 8개월 됐나요? 수아레스. 야, 이 팀 왜 이러지? 애들이 막 포메이션 이상하네. 수아레스가 막 여기가 있고. 아, 소유하고 진짜 마음대로야.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는데요. 시즌 베스트 호날두.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야, 공 뺏길 염려 없겠는데요. 자, 동료들이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어, 피케 좋았어. 야, 달리기 빠르니까 좋네. 야야 투레. 네, 공 소유한 선수가 줄 곳이 많습니다. 패스마스터 이니에스타. 아, 진짜. 이니에스타. 네, 공수 전환 볼 지키지 못하고 공격권 내줍니다. 관중 소리 안 나니까 진짜 진짜 적응 안 된다. 월드 베스트 이니에스타. 뭔가 연습 경기장에서 게임 하는 것 같아. 월드 베스트 메시. 계속 전진합니다. 굉장한 드리블입니다. 유기적인 플레이 기회가 옵니다. 아, 잘 달려들어서 공 빼냅니다. 와, 얘 100퍼 부캐다. 100퍼 부캐. 아. 끝나고 그래. 물어봐야지. 자, 패스를 받으러 달려옵니다. 패스마스터 이니에스타. 자,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어서. 이게 무슨 크로스 뭐야? 똥 크로스. 피켄바워 피케. 수아레스. 주심 끝냅니다. 전반전에는 어느 팀도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일단 경기를 완전히 지배한 팀은 없었다 이렇게 말해. 관중 소리가 나 힘이 날 것 같아. 후반 전에는 승부수를 거는 팀이 유리해질 수 있겠네요. 진행 시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냥 뺏기네 그냥 뺏기. 공유들 공격 지원에 나섭니다. 리오넬 메시. 월드 베스트 메시. 좋은 기회. 아, 람 내 건데. 역습 시도. 공유 선수가 볼 밖에 좋은 위치로 찾아 들어갑니다.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자, 찬스 걸려서 찬스. 중요한 패스. 아, 지금 헤딩 아래가 없네. 헤딩 아래가 없어. 로벤이 공 돌려봤습니다. 자, 골 찬스. 자, 기다리고 있었죠? 네, 꺾을 줄 알고 있었어. 대부분 월클 수준 되는 것 같네. 공유들이 펼치면서 공간 만들어줍니다. 기약은 없다. 자, 패스를 받을 선수가 있는데요. 로베르토. 월드 베스트 메시. 리마. 오씨, 잡혔죠? 위기입니다. 리마 공 뺏기입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메시의 가마차기라면 끝내야겠다. 메시 가마차기! 완벽한 계획이지. 완벽한 계획. 야이테르 외수비 내 마음이지. 자, 최영수 드롭바 가격 똑같다면은 아 애매합니다. 아 위치만 보고요. 아 잘 때렸어요. 난 드롭바도 좋아해가지고. 드디어 첫 골이 터지면서 1대 0이 됩니다. 제롬 보아탱. 네, 돌려받는 패스. 포그바. 자, 공이 상대팀에게 넘어갑니다. 오늘은 스쿼드 이게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안 돼. 나 내일 출근해야 돼. 아까 전화 통화한 거 봤잖아. 내일 아침에 고객 만나야 돼. 김혜준 선수에게 안전하게 다시. 아! 이니에스타. 알라바. 자, 왼쪽 측면에 좀 위험한데. 여기서 큐떡 날리는 센스. 잘했는데 위험하다. 역시 스쿠터는 저기서 스쿠터를 쓰네. 뭘 좀 알아. 선수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군요. 공개 있는 건지 잘하는 건지. 오늘
초박빙의 승부입니다. 정말 서로가 적수를 제대로 만났는데 이 마지막 몇 분 안에 승패가 과연 결정이 될지요. 네, 이제 종료 시간이 목전에 와 있습니다. 아직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좋아. 승리까지 남은 시간은 5분입니다. 근데 주례가 없어. 씨. 데스파스토, 이니에스타. 다시. 골 찬스에서 이번에도 결국 수비에게 전술을 읽혔습니다. 로베. 야, 상대 잘한다 근데. 네, 대기심이 추가 시간 1분이라는 팻말을 들었습니다. 좋아, 걸렸어. 네, 열렸던데요. 아, 슈팅을 못 때렸네, 이니에스타. 아, 이스타. 아, 여기가 무산이라면 집안일. 아. 아, 뭔가 좀 공격진이 아쉽네. 수아레스가 좀 아쉽다, 야. 수아레스가. 뭔가 좀 아쉬운 느낌이 있었어요. 바르셀로나 시축에서는 참 대단한 팀인데, 게임에서는 뭔가 아쉬운 부분. 오버롤도 좋은데 말이야. 오버롤에 비해서 아쉬운 부분. 좀 그러네. 수비진은 뭐 괜찮았는데, 공격진이 아쉽네. 자, 주인분 팀 잘 쓰시고요. 이렇게 해서 13억 레알 마드리, 아, 레알이 아니지. 바르샤 은카팀. 자, 바르샤 은카팀 한번 짜봤습니다. 이니에스타, 메시, 수아레스. 얘네 세 명만 스캔 넣어봤고요. 자, 팀 잘 쓰시고. 오, 금카 뭐 스케줄 맡겼어? 뭐 있는데. 삼성님은 저기 유서님은 있잖아. 애투가 골 넣는 기계야? 아, 삼성님은, 야, 3,300만원짜리 안 해. 우리 저기 뭐, 끼기 금카는 잘 안 해요. 알잖아. 비싼 것도 안 하는데, 싼 걸 하겠어, 내가. 알면서. 아, 이 팀은 크로스 받아먹을 선수가 없어. 크로스 나 많이 해요. 크로스 안 하는 게 아니라, 크로스 해봐야 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 잠시 후 10시 이벤트 하겠습니다. 10시에 10시 이벤트. 오늘 또 문화상품권 여러분들께 선물로 쏠게요. 10시 이벤트 때. 자, 10시 이벤트 하기 전에 여령 팀 좀 갈든가 뭐 어떻게 좀 합시다. 10시 이벤트 대리는 협찬이기 때문에 그건 됩니다. 자, 여령 본캐고요. 오늘 스케줄 마감. 자, 10시 이벤트 대기 중. 아, 2주는 된대요. 자, 여리형 팀이고요. 구단 가치가 수보티치 써봤지. 수보티치 1억 6천. 알라바가 떴었네. 아니, 아까 오늘 뜬 거구나. 키엘린은 내가 쓸 것 같은데 나중에. 키엘린 취소. 알라바도 일단 취소할까? 알라바 일단 취소. 고메스 같은 찌레기는 안 쓰고. 이시스몰린이 달리기가. 아, 이시스몰린 안 쓸 것 같아. 이동국 안 쓰고. 로드리게스 절대 안 쓰고. 하워드 안 쓰고. 최성형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14T 노이어?
이 칸에 3칸은 쓸 수도 있는데 그리지만 안 쓰고 아우베스 안 쓰고 아 윤정환 짜증나게 두 개 나왔네 오늘. 아 윤정환 짜증나 씨. 뭐 이렇게 팔 게 많아. 자, 여리형 대리, 신세계 대리에서 2주 대리는 받는다. 2주 대리. 자, 2주 대리는 받는답니다. 아, 진짜 팔 게 너무 많네. 귀찮아 죽겠다, 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귀찮게 해요. 아, 이제 게임 한 판 할게요. 게임 한 판 하고도 되겠다. 자, 클럽 시설. 아, 4회 남았네. 아, 나 지금 순간 누를 때, 순간 누를 때 지금 클릭하고 멈췄어. 아, 이거 내 건지 모르고, 나 이거 순간 대리인가 싶어갖고.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드롭바 5카 정도 되면 좋더라고. 이 칸은 좀. 아쉽고. 아, 이제 컨디션 많이 죽었네. 트라우마가 생겼어, 트라우마. 아, 루니 죽어. 아, 루니가 왜 스트라이커 되겠지? 아, 로번 들어왔다. 원래 나 최전방 누구였지? 아, 우성룡 밑으로 내렸지? 아, 맞다. 아, 맞다. 우성룡이었지. 네사부요령 어서와. 아까 전에 너 왔다 갔는데 내가 얘기했더니 나갔더라. 어서와. 포그바, 아, 포그바 스트라이커 쓰고 싶네. 포그바 스태미너가 없네. 아이씨. 그럼 로번을 CF로 한번 쓸까요? 람 컨디션도 죽었네. 호카 한번 써볼까, 호카? 어떻게 되다니, 무슨 뜻이야? 뭐가 어떻게 돼? 뭐, 어때서? 컴퐁은 존재하지, 당연히. 컴퐁은 있죠. 컴퐁은 당연히 있는 거고. 컨디션 좋을 때는 진짜 잘 돼. 뭐라 그럴까. 컴퐁 서도 안 되는 팀은 안 되는데, 안 되는 선수는 안 되는데, 컴퐁 있으면 확실히 필이 다르긴 달라. 완전 인정하고.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에이스 밀란의 홈구장 산시로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번 주 토요일 날 정모하는데 나올 수 있어 나. 상대편 금장이네. 금장이네. 여러분 잘 안 보이지? 전 시즌 금장인데. 위험했다. 야, 벌써 뺏겼어? 이런 움직입니다. 네, 계속 공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엔 시세에 몰립니다. 아, 오빈이. 토요. 자, 팀캠이 어서요. 카페 공지사항 있으니까 확인해봐. 자, 컵 아이스크림 어서요. 우와. 얘 페리시치 쓰네. 야, 나 말고 페리시치 쓰는 애가 있다니. 자신 없는 말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 나이가 안 돼. 나이제는 없는데요. 상관없어. 모두 어쩔 수 없고. 노량진에서 노량진. 아, 좀 아쉬워요. 네,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어서 둘둘 셋 다시 왔네. 패스가 좋은데요. 아, 이거 뺏겼네. 태클인데요. 힘이 좀 실렸는데 주심은 정당한 플레이로 판단합니다. 와, 진짜 팀빨. 공을 소유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못 따라가. 공에게 뺏기고 맙니다. 자, 수비벽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손가락 끝에 걸립니다. 대단한 선방. 인터밀란 코너킥 얻어냅니다. 아, 위험했다. 아, 놀래라.
크레스포. 아, 수비 진짜 미치겠네. 찾아 들어갑니다. 자, 해낼 수 있을지. 나이스 공치. 여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임팩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뭔가 나올 것 같아. 나이스 QD. 야, 야, 이번 엔진에서 QD 처음 눌렀어. 와. 아마 여러분 내 방송 보면서 QD 처음 봤을 거야. 나도 처음 썼어. 순간적으로 QD 눌렀네. 야, 상대도 리플 보네. 야. 알파는 회비가 먹으면 더 많이 먹으면 회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저녁 회비 일단 10,000원.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이제 2차 가면 좀 더 나오겠죠, 돈이. 공유 선수가 곁에 있습니다. 움직임 이어갑니다. 아, 이거 자, 나이쇼. 난 QD 처음 넣어봤어요. 엔진 바뀌고 나서 써본 적이 없거든. 오른쪽으로 동료가 따라붙습니다. 네, 공 소유하지 못합니다. 상대팀에게 뺏깁니다. 가위차기. 오, 대박. 김민, 아리언 로벤. 공을 찾고 있는데요. 자, 마침 동료들이 옵니다. 자,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슈팅 기회. 나이스 손흥민. 자, 이상표님 어서 오시고. 우성용 뺐어. 생각보다 저기 뭐야 월클 A대니까 별로 우성용 힘을 못 써서 뺐어요. 야, 손흥민. 아, 2대0입니다. 자신이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추가 시간 2분을 주는군요. 마우로 이카르디. 좋은 움직임. 네, 전반전 끝났는데요. 자, 좀 또 얻어주고.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경기였습니다. 양팀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도 박진감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할까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밌겠죠. 하영이는 방에 있나 지금? 하영이 나갔나? 아, 하영이 지금 운동할 시간이구나. 공격수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패스 받을 선수가 있습니다. 다리 메데. 자, 잡을 수 있나? 못 잡네. 남양주는 그렇게 가깝진 않네. 남양주 스키장 갈 때 맨날 지나가는데. 아, 이런 건 안 들어가. 받아줄 동료가 있는데요. 자, 손흥민 받아. 아우, 호날두. 나, 스쿠터 DS 하면 되잖아. 나는 패드 버튼이 다르잖아. 저는 패드. 아, 고마워, 조님. 여령 방송 힘이 되네. 고맙네. 패드 버튼이 여러분하고 좀 다르잖아. 나는 개인 세팅이라. 자, 좋아. 달려, 달려.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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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고. 아우, 너무 부럽다. 수비수자 늘려야 돼, 수비수자. 자, 호날두 좋아요. 아, 이거 패스를 제대로 못하네. 열립니다. 공을 갖고 있다가 뺏겼습니다. 따내고 지켜냅니다. 어서 와요. 서러운 솜솜. 뭔 뜻이야, 서러운 솜솜. 하비에르 사네티. 사네티. 중앙에 있는 선수가 사인을 보냅니다. 수비수가 간파합니다. 지금 차단인데요. 아, 또 뺏겼어. 해냅니다. 페리시치. 그렇지, 그렇지. 네, 공을 뺏기고 마는군요. 룩쇼.
오늘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새로 영입한 수비수. 공격수가 어떻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을 수비. 4시에 모여서 PC방 가서 6시까지 게임할 거예요. 지난번 정보부터 그렇게 하기로 바꿨어. 자, A 크로스 한번 갑니다. A 크로스. 아, 어따 오느냐. 헤딩으로 공수권 유지합니다. 오, 좋은데? 세로 좋습니다. 좋은 패스. 좋은데 호날두 잡을 수 있나? 슛! 골인. 자, 이번엔 QW였고요. 알파? 회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뜻이야. 그치, 게임하고 밥 먹고 알콜이지. 멋진 골로 승리를 붙여갑니다. 아, 뭐, 이야말로 쐐기네요, 쐐기네. 이렇게 강력한 수비를 뚫고 슈팅을 만들어. QA랑 A랑 뭐가 다르냐면, 유튜브에 여리형 크로스라고 검색하면, 여리형 크로스. 크로스 강좌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크로스 궤적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 QA는 얼리 크로스고, 자리도 좀 다르고. 자, 이렇게 해서 21승 3패네. 자, 여리형 2억 부캐로 지금 21승 3패. 승급전에서 어제 아깝게 지는 바람에 승급전 승급을 못했네요. 22승 4패네. 22승 4패. 22승 4패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구단 가치는 1억 6천, 2억 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스트라이커 하나 사야겠는데?